오늘은 이제 비타민, 이렇게 비타민들 있죠? 어저께,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린 거, 영상이 있으니까, 비타민 관련해서 이제 후기, 비타민 후기를 이제 검색해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뭐할 거냐면,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방법, 그 노하우를 이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타민이 있는데, 특정 비타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추천했던 그런 비타민인 것뿐이고, 제가 뭐, 이게 돈 받고 리뷰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면 뭐 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진 않네요. 일단은, 먹는 노하우를 잘,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먹는 방법, 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터득했죠. 터득했어요. 터득한 지도 얼마 안 돼. 이제 대충 전에 영상에도 있는데 이게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연질 캡슐이에요. 연질 캡슐이라는 거는 그 말랑말랑한 거예요. 요런 직계로 다이소에서 이제 애견용 그 집게가 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집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싸고. 하려면 비싸니까, 그쵸? 이런 조그만 집게를 다이소에서 팔아요. 연질용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손에 이제 균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서 증식하니까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이게 조금, 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지? 그, 넵. 그 습기 잡아주는 걸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꽉 닫아주고, 그다음에 이게 연질 캡슐이잖아요. 연질 캡슐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몸사랑 비타민 연질 캡슐을 지금 다루고 있죠.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또 마찬가지로 안 잡히죠? 안 잡혀야지, 또, 방송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먹을 거니까, 제가 손으로 잡겠습니다. 원래 손을 안 잡고, 그냥 먹을 때만 손을 잡는 거죠.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연질 캡슐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해요. 이거는 빈속에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빈속에 먹으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질 캡슐인데도 먹어서 약간 속이 쓰리다 하면 뭔가를 드시고,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먹고 드세요. 밥을 먹지 말고 간식 같은 거 드시고 먹으세요. 그런 연질 캡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비타민 D 같은 거는 그냥 빈속에 먹어야지 머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뭐 이런 것도 식물성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런 천연 성분도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좋은 정보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다 하면 이제 그런 캡슐이나 뭐 커버 때문에 그런 걸수 있으니까 이제 빈속에 드셔서 이제 좀 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자로 먹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건 눈 영양제, 이거는 햇빛 영양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음식에 섭취하는 그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딪힌 게 없어요. 뭐 지용성이고 이건 지용성이고 이것도 비타겠죠? 수용성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시면 되죠. 비타민 A 수용성인지.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설명은 끝났어요. 뭐 간단하죠? 뭐네 개밖에 없는데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딱딱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딱딱한 거예요. 다 꺼내야겠죠? 이 마그네슘. 그쵸? 마그네슘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좋다는 비타민 D, 아 B. 이제 그거죠.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세 개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늘어붙거나 그렇죠? 오래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장을 자극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비타민 종류는 대부분 이제 몸에 그냥 음식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비타민 먹고 트러블 있는 경우 많진 않아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건 뭐 참고하셔야겠죠. 부작용 항상 검색해 보셔야 되고요. 부작용 알아야지 이제 건강하게 하죠. 그냥 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먹고 이거는 밥 먹고 먹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먹고 그쵸? 이런 형태로 뭐 간단하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쵸? 이거는 아침에 먹는다.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대충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름에는 이거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이거 후기를 달면서 이걸 먹는 방법을 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름엔 먹을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름에 선탠 막 하고 그 뭐지? 그 햇빛이 많을 경우에 완전히 그 햇볕을 많이 노출한단 말이야. 자기가. 근데 이걸 먹으면 과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먹냐? 그러면 이제 봄까지 먹고 그다음에 가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날짜로는 3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거 먹는 시작하는 날짜는 한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계속 365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햇빛이 막 노출되는데 몸에 막 그게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까지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후기를 넣고 이거 마그네슘 같은 거는 365일 먹어도 돼요. 이거는 마그네슘 항상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계절 타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햇빛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근데 여름에도 막 지하에서 산단 말이야. 벙커 같은 데서 막. 햇빛을 안 봐. 막 나는 이제 휴양지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어야겠죠? 왜냐면 햇빛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뭐, 지하 벙커가 아니라 이제 해수욕장 가고 막 그런 시기에는, 그쵸? 한달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이제,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너무 폭발적으로 찰 텐데, 이게, 5,000 IU잖아요. 근데 이제 햇빛을 보면 이게 만 단위로 몸에 축적된대요. 만 단위로. 10만, 20만 단위로 막 몸에 축적되는데, 그거에다가 여기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냥 자연 햇빛을 보면 그렇게 몸에 축적된대요. 또, 뭐, 알아두면 좋은 정보죠. 마그네슘 항상 이제 챙겨 드셔야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마그네슘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 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있어. 그 뭐지? 아무리 좋은 약도 이제 계속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휴식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먹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쉬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먹고서는 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지라고 생각되면 끊으시고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시든지 이제 안 먹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먹었어. 그러면 몸이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데 이제 2년 정도 먹었는데 괜찮다가 또더 아픈 데가 막 발생해. 그러면
안 먹는 거죠?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거예요. 1년 먹고, 1년 쉬고, 6개월 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면 이제 걸러서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필수죠. 그냥 맨날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비타민 A가 넘쳐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비타민 A가 넘쳐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음식으로 뭐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런 걸 알려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아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드세요, 비타민 B를 드세요, C를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간을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 비타민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제 블로그 적어놓으니까 뭐 거의 의사 선생님들 이제 주소 다 있죠? 그러면 그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제 이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거기 나오겠죠? 귀찮아서 제가 달기 귀찮아요. 아무튼 그럼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면 달겠죠? 이제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달 필요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여름에만 안 먹는다. 여름에, 그쵸? 한여름에만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뭐 3월 먹고 뭐 3월까지 먹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여름 전에만 안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름이 한 6월부터 8월, 9월까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안 먹는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3월달까지, 4월달까지만 먹고 이제 안 먹고. 근데 확실히 감기에 잘안 걸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기 수준이야.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거 먹고서는 얼굴이 이제 좋아, 혈색이 좋으니까 비아그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사장님이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근히. 그런 여성을 위한, 그쵸? 남성을 위한 그런 약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 약 먹는 방법.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다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빈속에 먹었을 경우에 속이 쓰리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빈속에 먹지 말고, 어떤 걸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프면 그 제품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먹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질 캡슐은 이제 빈속에 먹는 거다, 그렇죠? 빈속에 먹으면 좀 괜찮은 것 같다. 저의 의견이고, 이거는 밥 먹고 먹어라,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빠뜨렸네. 이제 영상 끊어지신 분은 이제 속상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보다 많은 족 있죠? 이거를 이제 짝에서 먹을 수 있어요. 쪼개서 먹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쪼개서 먹어요. 너무 커. 그러니까, 그쵸? 쪼개서 드세요. 외국 사람들을 이제 위주로 만들어서 이제 커. 그쵸? 저희 목구멍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그냥 쪼개서 드세요. 원래 게이블티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즘 머리를 써서 이렇게 쪼개서 먹을 수 있게 했네요. 옛날에 게이블티는 이게 안 쪼개져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비타민은 진짜 어릴 때부터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이제 잘 검토를 해서,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애가 막 부족하고 눈떨림이 있거나 물어봐서, 눈떨림이 있거나 뭐 집에서만 있고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안경 끼고. 안경 끼면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안경을 낀 거는 눈이 이제 필요해서도 그러지만 비타민 부족이 오고, 그다음에 집에서만 있으니까 먼 곳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런 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눈이 더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빠진 게 비타민 K랑 그다음에 비타민 C인데,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저희 나라는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비타민 B나 마그네슘 같은 거, 인 같은 거, 여기 다인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 구리 뭐 이런 비타민이 같이 있어야지 철분을 잡아준대요. 그냥 철분이 있어서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네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철분을 먹어야 돼요, 따로. 그런데 이런 걸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알기 쉽게. 임산부는 그냥 먹고 먹으면 안 되고 또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임산부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임산부 비타민용을 따로 드세요. 그것도 막 열심히 찾아보셔야겠죠. 이건 임산부용이 아니, 따로 이렇게 제품 딱그 모델링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먹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 그냥 그러네요. 별거 없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말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비타민 잘 드시. 아이들 얘기하려다 말았죠. 아이들은 이제 체크를 잘 하셔서, 이제 아이들 먹이면 안 되는 비타민도 있어요. K 철분 같은 건 아이들을 먹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고 아이들 전용 비타민을 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다리가 휘거나 잘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쉽게 오겠죠. 그다음에 지능이 막 이렇게 좀 떨어진다던가 뭐 그런, 그쵸? 애들 공부 잘하는 약 먹인다고 신경계통약을 먹이면 애가 장애가 와요. 처음에는 괜찮아. 머리가 확 돌아가겠지. 잠도 안 자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 장애가 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가 좋아지는 약 같은 거 주지 말고, 아이가 부족한 비타민이 있으면 의사선생님을 찾아서 그 비타민 부족한 거를 챙겨서 주면 아이가 잘 성장하겠죠? 그래서 대충 그러네요. 별거 없는데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네요. 감사합니다.